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추석 명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고향으로 가신 교우들 중에 지금 이 시간에 인터넷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실 텐데 거기서도 또 함께 나누는 모든 일가 친척들 사이에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을 굉장히 깊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안식년 6개월이 마치고 오늘부터 제가 다시 교회 설교를 시작하고 또 담임 목사로서의 역할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또 기도로 정말 은혜로운 6개월을 보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겁니다. 도대체 6개월 동안 뭐 하다가 왔으며 무슨 은혜 받으셨을까? 저도 궁금해요.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을까? 결국 저에게 뭘 다루신 것일까? 그래서 지난 6개월을 가만히 돌아보았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오직 하나만 하셨어요. 기도할 때도 주님을 묵상할 때도 주님이 안식월을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이제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나만 나하고만 연합한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와 오직 연합한 자, 하나 된 자가 되기를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일에 대해서 저를 다루시고 그리고 그것을 점검하게 하시고 그렇게 6개월을 보냈습니다. 제가 설교하던 내용이었고 또 이미 제가 결단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일 하나를 이렇게 6개월 동안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 자신도 처음에는 잘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저는 정말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된 자인가라고 저를 돌아보았을 때 6개월이 결코 긴 기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네. 저에게는 아직도 여전히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의 다루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단 하나 이번에 6개월을 보내면서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한 자만 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아직도 연약하고 모자라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예수님과 지금은 제가 완전히 연합한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교만한 것이 되겠죠. 그러나 저의 간절한 갈망이고 그리고 계속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안식년 끝나면서 다시 시편 설교를 돌아오게 됐는데 오늘 본문 시편 61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지난 6개월 동안 제 문제를 다루셨던 그 내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이 시편 61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저를 다루셨던 바로 그 주제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교우들이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겪으시는 소식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하거나 또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거나 또는 건강을 잃어서 위중한 질병 가운데 있게 됐거나 또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거나 또는 직장에서 퇴직을 했거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으시는 교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우리가 한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다 시기는 다르지만 다 겪으실 일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우들은 그런 일을 겪을 때 감동적으로 아주 수월하게 그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해 내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정말 괜찮으실까 싶은데 아주 담대하게 믿음 안에서 그런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해 내시는 그런 교우들도 계신 반면에 상당히 많은 교우들이 그런 어려운 일을 겪고 나면 슬퍼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분노하고 또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일로 인한 어려움을 아주 고통스럽게 오랜 기간 동안 겪으시는 분들을 또 봅니다. 실제로 그 어려움만 아니었어요.
훨씬 더 깊고 오랜 고통을 겪으시는 겁니다. 이유는 그 마음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단순히 뭐 육체적인 어려움 또는 재정적인 어려움 또는 뭐 그분이 겪게 될 여러 가지 힘들고 극복해야 될 일들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그러면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겪으시는 겁니다. 왜 이럴까? 그가 믿지 말아야 될 것을 믿었고 의지하지 않아야 될 것을 의지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것을 믿고 의지하게 마련입니다. 어떤 때는 사람을 믿고 어떤 때는 돈을 의지하고 어떤 때는 자신의 능력이나 자기가 다니는 직장이나 자신의 건강이나 자신의 어떤 뭐 성공을 이렇게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앞으로 영원히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었던 것, 자기가 의지했던 것이 무너졌을 때 그는 단순히 그저 어려움만 겪는 게 아니고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읽은 우리 시편 61편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시편 61편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그때 예루살렘 왕궁을 떠나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아주 먼 곳까지 피난을 갔었던 그때 다윗의 시편 노래라고 해석을 합니다. 다윗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까? 다윗이 얼마나 그 일로 인해서 고통스러웠을까?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죠. 그렇죠? 다윗의 이 시편에 보면은 다윗의 고통이 그대로 절절히 묻어 나옵니다. 1절에 보면은 다윗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부르짖어지는 막 외마디 비명을 지르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을 본다면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기도할 때 막 소리를 지르고 울고 비명을 지르고 탄식을 하고 그런 분들을 만날 때 처음에는 좀 마음에 불편해지게 되기 쉽습니다. 예배에 방해가 되고 내가 기도하는 일에 자꾸 거슬리게 되니까. 그러나 그때 그분이 얼마나 어려우면 저렇게 비명을 지를까, 저렇게 부르짖을까 하고 여러분 긍휼히 여기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 돌아가면서 이런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하면 어디 가서 부르짖겠어요? 그래서 그가 겪는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의 아픔이 해결되고 또 그가 다시 믿음 안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다윗은 2절에 보면은 자기 마음이 무너졌다고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겪는 고통은 단순히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었어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왕이었다가 피난 생활을 이제 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또 그 피난길을 가야 되는 것도 다 고생길이죠. 그러나 다윗이 지금 겪는 어려움은 그 고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고 나니까 힘든 게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겁니다. 다윗이 마음이 무너지고 나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끝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땅끝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그 말은 지금 자기가 가 있는 곳이 땅끝이라는 그 말은 이제 끝났어요. 하나님 나 이제 절망이에요. 나 이제 정말 죽을 때가 됐나 봐요.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 흔히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제일 큰 어려움, 자기가 지금 처해진 처지가 완전한 절망이고 이제는 끝이에요.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나는 더 가진 것이 없어요. 내 편 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표현을 쉽게 씁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 우리도 모르게 말을 그런 식으로 할 때가 있죠. 그건 진짜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이 무너진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이
정말 왕궁에서 쫓겨나서 피난 가는 그런 다윗을 이렇게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심정일까요? 물론 다윗이 겪는 고생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내가 땅끝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나는 절망이에요. 나는 끝이에요.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있을까요? 만약에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으신다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다윗! 나는 더해, 더해. 당신은 그래도 나. 이럴 분이 여기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다윗이 진짜 마지막이고 완전히 절망이다. 여러분들의 보기에는 여전히 다윗은요, 가진 게 있고 그래도 다윗은 형편이 괜찮은 편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자기 자신만 지금 절망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절망에 빠졌을 때 그때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굉장히 절망하지만 다른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아직도 여러분의 형편이 여전히 괜찮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니까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어째서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 버렸죠? 그것은 다윗이 정말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닌 것을 믿고 의지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어요. 여러분, 왕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대단하죠. 우리는 뭐 다 왕 되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실제로 뭐 어떤 경험일지 알 수가 없지만 그저 그냥 상상만 해보아도 왕이에요.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어요. 다윗은 틀림없이 그랬을 겁니다. 내가 왕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신도 모르게 의지가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왕인데. 그런데 하루아침에 왕궁에서 쫓겨났어요. 피난길에 들어섰어요. 왕이 뭐 대단한가. 그래도 그 믿었던 것 때문에 다윗은 더 마음이 무너진 거죠. 압살롬이 반역의 기미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래도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인데, 아니 하물며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역할 수 있겠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아버지의 첩을 백주대낮에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범하는 그런 폐륜을 저지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때 가서야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믿었던 것이 다 실제로는 믿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어요. 왕이라는 거, 내가 아버지라는 거. 그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마음이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믿었던 거, 의지했던 것이 꺾어지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됩니다. 어려움이 그냥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때 다윗이 비로소 깨달아요. 내가 진짜 믿어야 될 그 대상을 잃어버렸다는 사실. 내가 정말 믿어야 될 바로 그것을 내가 잃어버렸다는. 내가 헛된 것을 믿고 의지했었다는 것. 그래서 다윗이 2절 하반절에 놀라운 기도를 드립니다.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갑자기 다윗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하나님, 저를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다윗이 비로소 안 겁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 바위 위에 내가 서 있는 게 아니었구나. 믿어서는 안 될 걸 믿고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내가 의지했었구나. 그리고 비로소 내가 정말 믿어야 될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기서 바위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3절에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들에게서 나를 지켜주시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내가 영원토록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비로소 다윗이 깨닫게 됐어요. 이미 다윗이 다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기의 피난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지켜주는 견고한 망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영원토록 거할 수 있는 장막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숨고 쉴 수 있는 날개 그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다윗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왕이라는 거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라는 것을 더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신앙의 위대함은 바로 이 순간에 즉시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정말 믿음을 두어야 되고 내가 정말 의지해야 될 대상은 흔들리지 않으시는 바위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다윗의 고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내 서원을 들어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유업을 내게 주셨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왔어요. 형편은 여전히 어려워요. 지금 피난길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서원을 들어주셨어요. 그 일에 대한 너무나 놀라운 확신이 왔습니다. 다윗이 바위 위에 선 겁니다.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시는 성도들은 다 이 시편 61편의 다윗의 기도를 다 경험하고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정말 절망 가운데 완전한 좌절 가운데 하나님 앞에 탄식의 기도를 시작을 하다가도 기도하다가 보면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내가 믿을 대상을 믿지 않았고 내가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의지했었구나. 그 일 때문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다. 내가 영원히 붙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부르고 아버지를 부르는 중에 내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와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찬송이 나오고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고백이 나오고 그리고 담대한 믿음의 선포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찬송가 370장에 보면 유명한 찬송이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찬송 2절 가사에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모든 성도들이 다 경험한 내용이라 찬송과 가사가 이렇게 된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찬송하다 보면 내 마음의 두려움이 기도로 바뀝니다. 탄식과 한숨이 노래가 됩니다. 실제로 6절, 7절에 보면 다윗의 두려움이 이렇게 기도로 바뀌는 것을 봅니다. 왕의 날을 더하여 주시고 왕의 해를 더하여 주셔서 오래오래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왕이 오래도록 왕위에 앉아있게 하시고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진리로 우리 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왕이지만 자기를 말하지 않고 왕이라고 부릅니다. 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왕이 뭐 대단합니까? 실제로 다윗이 겪어보니까 왕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왕인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나마 왕인 것입니다. 왕의 세월을 오랫도록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왕이라고 스스로 그걸 믿고 내가 왕이라고 그걸 의지했던 것이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붙들어주세요. 하나님 왕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손에 함께해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무너진 것이 있습니까? 건강 문제 때문에 또는 사람으로 인해서 또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또는 여러분들이 정말 꿈꾸고 계획했던 어떤 것들이 좌절을 겪었기 때문에 또는 실직을 해서
그랬다고 한다면 오늘 다윗과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로 흔들리지 않는 바위 위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어떻게 그 바위 위에 설 수 있는 거지요? 우리 힘으로는 못하는 일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싶어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안에 있고 싶어도 그렇다고 내가 마음에 소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게 됐어요. 이건 정말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 바위는, 다윗이 말했던 이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성경의 반석이라고, 바위라고 그렇게 표현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표현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편에 특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세요. 왜 반석이신가? 흔들림이 없어요. 예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세요. 예수님은 의지해서 절대로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안에 오셨어요. 다윗은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그 바위 위로 나를 세워달라고 그랬는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이들은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사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흔들리는 자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에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질그릇 같은 내 마음에 내 안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랬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님을 진짜 잘 믿는지 안 믿는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내 마음이 흔들림이 없어요. 어떤 어려운 형편 속에 내가 처해도 내가 내 마음에 전혀 요동함이 없어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바로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자꾸 마음이 무너지고 슬프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그런다면 나는 형편이 어려운 게 아니고 아직도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예수님을 믿지만 형편이 너무 어려워졌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이런 탄식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기는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오신 거려. 지금 우리 안에 계신 거려. 그걸 모르십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고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원이 조금이라도 생긴 적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해야지.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마음에 일어난 적이 여러분 한 번도 없었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소원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지요? 성경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지?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다. 이게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 좋아하는 내 주의 보혈은 254장 찬송을 불러보면 5절에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이거 무슨 내용이죠?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보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배 같은 피를,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여러분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보혈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주셨기에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게 내 마음의 믿음이에요. 분명히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건 그 피가 마음속에 증거가 된다. 예수님의 보혈이 내 마음에 있어요. 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에 소원이 있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보배 같은 피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기적과 이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지금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을 분은 여러분 안에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계시는 주 예수님이십니다. 아직도 정말 아직도 예수님을 믿으시고도 아직도 돈 믿고 재산 믿고 사람 믿고 또는 여러분의 건강 믿고 그렇게 사십니까? 그러면 무너질 때가 옵니다. 왜? 그건 절대로 믿을, 진짜 믿을 대상이 아니니까. 믿었기 때문에 그게 꺾어지면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가 정말 주 예수님을 믿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온전히 순종하고 나가면 그러면 우리 안에 너무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냥 우리가 믿은 것만 아니에요. 역사가 일어나요. 원수도 용서하게 됩니다. 원수도 사랑하게 됩니다. 주 예수님만 오직 믿고 주 예수님만 오직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해 나가게 되면 우리가 전에 할 수 없었던 역사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아주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십니까? 몰라도 너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원수도 용서하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그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뭐가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게 믿어집니다. 모든 불평과 원망이 다 떠나요. 예수님만, 오직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져요. 원망, 불평, 두려움 다 떠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믿어져요. 눈이 열립니다. 그러면 고난이 축복이라고 느껴져요. 고난이 축복. 중국 선교사님 한 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중국에 가서 사역하는 동안에 한동안 두려움에 계속 시달렸다고 그랬습니다. 중국 공안이 혹시 내가 선교사인 것을 내 신분을 파악하고 그리고 나를 붙들어 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항상 중국 공안이 자기를 붙들어 가면 어떡하나 걱정하며 살았어요. 만약에 중국 공안에게 붙들려 가면 나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만약에 내가 그 공안에 끌려가서 내가 만약에 어떤 위해를 당하면 내가 어떤 고문을 당하면 내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을까? 우리 가족들은, 우리 애들은 어떡하나? 만약에 내가 중국에서 추방을 당한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 가서 뭘 하고 사나? 그게 계속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붙들게 하시는데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에 대한 말씀이 정말 가슴에 붙들려졌어요. 내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사는 것이구나. 이것이 복음이고 이게 내게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근데 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분이세요.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면 그러면 나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지. 선교사님 안에 그 선교사님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달라져 버렸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마음의 평안이 오더라는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는 은혜를 누리기 전에는 제가 믿었던 것, 제가 의지했던 것은 안전이었던 안전. 어떻게 하면 안전할 수 있을까? 항상 생각은 안전한 것이에요. 중국 공안에게 내 신분이 드러나면 안 돼. 내가 붙들려 가는 일은 없어야 돼. 붙들려 가더라도 고문은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들은 다 편안하면 좋겠어. 그때는 계속 두려웠다는 그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었대요. 왜? 안전한 것을 믿고 안전한 것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정말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정말 내 주님으로, 내 왕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니까 오려면 와. 공안? 올 때면 와봐. 갑자기 마음의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야. 주님이 그곳에 가시면 나도 가는 거야. 어떤 어려움을 겪을까? 그게 더 이상 문제가 안 됐어요. 만약에 여기 중국에서 내가 만약에 추방을 당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있으시겠지. 내가 왜 그걸 걱정하는 거야? 제가 그 선교사님과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 환경과 여건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죠? 예수님을 진짜 믿고 내가 정말 의지하는 분은 예수님 그분이시고 내가 믿는 분은 예수님 그분이시면 그가 바위 위에 서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에게 정말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왔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너져야 될 것이 무너진 것이 아닌가.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믿지 말아야 될 것을 내가 믿었었구나, 내가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내가 그동안에 의지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더 이상 울고불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어요? 그럴 일이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이거 믿고 살면 안 되고 이거 의지하고 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리해 주셨구나.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리해 주셨군요. 내 힘으로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정리해 주셨군요. 내가 믿을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의지할 게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빨리 끝났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진짜 흔들리지 않는 바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분만 믿고 그분만 의지하고 사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두려운 경고를 하셨어요. 여러분이 진짜 믿고 의지해야 될 정확한 것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춧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비도 없고 바람도 없는 편안한 날씨만 계속되기를 구하지 마십시오. 그랬다가는 오히려 큰일 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서야 알게 돼요. 내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였구나. 여러분 지금 만약에 무너져야 될터 위에 내가 서 있다면
그럼 지금 무너지는 게 차라리 축복입니다. 이제 진짜 붙잡아야 될 것, 정말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을 여러분이 붙들 수 있게 됐다면 그것은 두고두고 오히려 간증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설교를 오랜 시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대로 정말 살았던 어떤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국 코스타의 공동대표였던 분입니다. 그리고 미국 신시내티 주립대학 석좌 교수인 안종혁 교수님이십니다. 이번에 이분이 인생 거룩한 모험에 던져라. 자신의 믿음의 삶에 대한 과정을 책으로 내셨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성공한 어떤 크리스찬에 대한 어떤 영웅담처럼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은 여러분들 중에 성경은 성경일 뿐이고 설교는 결국 설교일 뿐이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살아낸 사람이 있다니까. 이 세상 정말 의지하지 않고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의지하고 놀라운 삶을 살았던 요동함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다니까. 그 사람의 예를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 안종혁 교수님은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그리고 홀 어머니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는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고 대학을 들어갈 꿈이 소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공고를 나오고 그리고 공장에 전기공으로 그렇게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는 미국의 신시내티 주립대학의 석좌 교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지요? 예수님 한 분만을 정말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계속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 과정을 많은 젊은이들에게 나누고 싶어서 그가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 속에 그분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울에서 이제 살 대책이 없어서 어머니와 함께 시골로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시골 마을 아이들이 서울에서 내려온 안종혁이라는 이 아이를 그렇게 괴롭혀요. 어느 날 여름 방학 때에 그 마을에 또 방학이라고 서울에서 내려온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마을 아이들이 이 서울에서 온 두 아이를 결투를 시킨 마을 뒷산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한판 붙어서 너희들이 누가 이기나 승부를 내라. 안종혁이라는 이 아이는 약하고 싸움할 줄 모르고 굉장히 나약하고 두려움이 많은 아이라 자기는 정말 싸울 자신이 없지만 안 싸울 수가 없게 됐어요. 상대방 아이를 보니까 벌써 같은 나이인데도 어깨가 딱 벌어지고 벌써 근육질에 싸움을 잘할 아이같이 생겼어요. 게임이 안 되는 게임입니다. 그러나 할 수 없이 떠밀려서 그 아이와 싸우러 나갑니다. 결과는 너무 허무할 정도로 한 방에 갔어요. 그 아이가 때린 주먹 한 방에 코피가 터지고 그리고는 그냥 기절해버리고 말아요. 나중에 깨어보니까 애들은 다 없이 자기 혼자 형만 옆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 내려가는데 제가 다 창피하더라니까. 어떻게 이렇게 창피한 이야기를 책 속에다 이렇게 쓰고 있냐 말입니다. 그런데 안종혁 교수님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르친 매우 중요한 교훈을 그는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오래전 어릴 때 그 싸움은 내게 패배와 수치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어차피 치루어야 될 시험이라며 미루지 말고 치르는 게 좋다는 값진 경험을 가르쳐 주었다. 무너져야 될 것이 있다면 빨리 무너지는 게 차라리 축복이더라. 여러분 시골 마을에 이 꼬마 아이들 그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싸움 잘하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공부 잘하고 뭐 인물이 잘생기고 다 소용없어요. 그 또래 아이들에게는 주먹 세고 싸움 잘하면 그것이 제일이에요.
그런 점에서 보면 안종혁이라는 아이는 정말 비참할 정도로 정말 자존심 상하고 완전히 그 삶이 무너진 그런 아이죠. 그걸 받아들이는 게 그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 아시죠? 싸움 잘하는 게 인생에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나 그 싸움 잘하는 거 그게 뭐 대단해 보이지만 여러분 살아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때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빨리 정리해버리는 거. 계속 주먹질하는 거, 싸움 잘하는 거 그거 믿고 그것 가지고 뭐 해보려고 해봐가지고 무슨 사람이 돼요? 차라리 빨리 정리해버리고 정리해버리는 게 낫지. 자기가 그때 코피 터지고 기절하고 그리고 비참하게 지고 나니까 자존심은 완전히 상하고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그랬지만 유익이 있더래요. 마을 아이들이 자기를 너무 불쌍하게 보기 시작. 그전에는 괴롭히려고 하던 아이들이 기절하는 거 보고는 너무 불쌍하네. 너무 초라하네.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데리고 다니기 시작하죠. 괴롭히지 않고. 그래서 그때부터 아주 편안하게 지냈. 자기랑 싸웠던 애 나중에 소문을 들어보니까 나중에 WBC 미들급 챔피언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러니 애초에 이건 뭐 싸워서 뭐 결심해서 노력해서 연습해서 이길 싸움이 아니었던 거죠. 안종일 교수님이 그랬던 사람이었어. 그래서 어릴 때 내가 믿고 의지할 것이 나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처절하게 깨달았어.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 그분에게 자신의 인생을 금방 맡길 수가 있었어. 내가 믿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난 너무 초라하나요? 난 완전히 자존심이 다 무너졌어. 그냥 집안도 의지할 게 없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고 그리고 공부를 제대로 한 학력도 없고 그리고 싸움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는 그는 주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나는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과감히 모험으로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한 다음부터는 결코 홀로 떠나는 모험의 여행이 더 이상 아니었기에 늘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믿음의 모험을 기꺼이 즐겼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그때부터 주님은 이 연약하고 초라한 이 아이의 인생을 엄청나게 바꾸기 시작한 것.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다 맡겨버렸습니까? 안종일 교수님이 정말 믿음의 모험을 하면서 신시내티 주립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그건 이분의 이전 책, 길갈이라는 책 속에 이미 그 간증이 나와요. 근데 이 안종일 교수에게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대학 교수가 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히 헌신합니다. 그러다가 교수 재임용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어요. 하마터면 교수 재임용을 못 받을 뻔하는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때 이 안종일 교수님 마음에 두려움이 확 밀려왔어요. 내가 이렇게 학생들 말씀만 가르치고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만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이게 교수 재임용도 안 되면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그럴까? 당신 일이나 잘하세요. 당신 일이나. 당신 할 때 이렇게 될 줄 알았다니까 내가. 이런 소리나 듣지 않겠나. 그때 안종일 교수님 마음에 내가 이 종신 교수가 되려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주의 일 하는 것을 좀 그만두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연구비도 따고 실적도 올리고 그리고 내가 종신 교수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하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이 안종혁 교수의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가 처해져 있는 위기가 뭔지 아느냐? 지금 내 앞에 있는 장벽이, 장애물이 뭔지 아느냐? 교수 재임용을 받고 연구비를 더 많이 따오고 그리고 너가 종신 교수가 되는 것이냐? 너 노력으로, 다시 또 너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서 나도 종신 교수가 되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아직도 죽지 않는 내 자아가 그것이 너가 극복해야 될 가장 큰 장애물이다.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내가 그동안 분명히 경험했는데 지금도 동일하게 그것을 증명해야 되는 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결국은 누가 내 마음의 주인인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요. 그리고 그가 결국은 기적과 같이 종신 교수가 됩니다. 석좌 교수가 되고 그리고 세계적인 학자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체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이미 다 주신 걸요. 저는 이번 안식년 끝나면서 갑자기 마음에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밀려오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직으로 다시 돌아오고 또 이렇게 설교를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 것 때문에 오는 갑작스러운 마음의 무거운 짐, 스트레스가 확 밀려와요. 나는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돌아갔을 때, 다시 남은 8년을 내가 목회할 때, 또 이렇게 설교 단위에 섰을 때 나는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일로 인해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참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이제 다시 설교를 시작할 때 절대로 설교 잘한다는 것 위해서 설교하면 안 된다. 네가 목회를 성공했다는 것을 위해서 너 목회하면 안 된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뭐가 문제가 생긴 건지를 알았어요. 그것은 잘하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설교를 하면 이제 잘해야 되잖아요. 목회 다시 안식년 끝나고 돌아왔으니까 목회를 또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무거운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것 하나밖에는 원하는 게 없었어요. 주님은 저에게 너는 나와 온전히 연합하는 것 하나만 신경 써.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고백했어요. 주님, 저는 다시 설교를 하게 될 때 설교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저는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목회를 성공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 제가 목회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오직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제 속에 있던 모든 무거운 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 하나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목회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모든 것에 대한 무거운 중압감과 스트레스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는가,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습니다. 성찬은 예수님과 연합함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은혜의 시간.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과 여러분은 온전히 하나가 된 존재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믿음과 의지할 대상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반석이세요. 흔들림이 없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믿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성찬을 받기 전에 기도할 텐데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너진 것이 있다면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무너져야 될 것이라면 차라리 빨리 무너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믿고 의지해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이거 빨리 무너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울고불고 안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더 이상 연연 안 하겠습니다. 억울하다, 괴롭다, 미치겠다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아닌 것이 내 의지의 대상이라면 하나님, 오히려 빨리 무너뜨려 주십시오. 주님, 저는 정말 주님만 의지하렵니다. 정말 반석 위에 저를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고 주님의 말하려고 하시는 것으로 말하고 주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저를 통해서 하시옵소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찬을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